저 조명 뭐 되게 특이하다. 가자. 너무 예쁜데? 행성 같아, 행성.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솔로로 활동하고 있는 청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로 와봐. 잘 잤어? 응? 아이고, 아, 김밤비. 아, 귀엽죠? 바로 인형이다, 인형. 네? 어머, 나 왜 저래? 김밤비 씨랑 커플이네요, 지금 색깔이. 아, 그러게요. 확실히 지금은 관심이 없으시다, 밤비. 일단은 쇼파 쪽에 뭔가 담요 같은 게 있다는 건 그렇지. 아,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걸로 가는 거지. 굉장히 오랜 시간 저기서 보낸다는 거, 쇼파에서. 근데 방금 일어나셨는데 저러다가 또 모든 사람은 똑같아. 밖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집에서 저러고 있죠. 근데 요즘 안무 연습 엄청 심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 그러니까 저렇게 많아요. 뻗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때 한 48시간 하고 막 30분 자고 1시간 자고 이래서 좀 아유. 정신이 좀 아이고. 메롱메롱한 상태예요. 무대에서는 그래도 엄청 날아다니시는. 네. 아니야. 저 쟤를 먼저 꺼내야겠어. 반신욕. 그 전식 반신욕. 네, 맞아요. 선물 받았어요. 아~ 선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꾸준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야. 저거 어디서 났어요? 옷도 선물 받고. 아, 저... 다 선물 찜질방처럼? 물통도. 맞아요. 저거, 같이 저거. 세트로 와요. 아~ 그치, 계란 필요하지. 먹는 것까지 완전 완벽하게 하지. 기분 제대로 내네. 60도? 60도는 너무 안 뜨거운 거예요? 진짜 덥기는 한데 제가 지금 이제 적응이 됐는지 점점 높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물 온도만 생각하다가 60도면 이제 다 해서 끝나서 이렇게 먹으면 되죠. 고기로. 수비들이 익힌 거죠, 거의. 60도 물은 말도 안 되고 아마 공기니까. 네, 공기라서 괜찮아요. 반신욕이 건강에 좋아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제가 좀 잘 안 되는 편이라서 혈액순환도 도움이 되고. 어, 귀여워. 그리고 저게 이제 그냥 하면은 땀이 많이 안 나요. 아, 땀뻑처럼. 네, 그래서. 얼굴이 점점 작아진다. 두께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 땀 많이 나게. 좋다, 땀 내기는 진짜. 근데 나 저거 사고 싶다. 아, 시원하겠다.
진짜 시원해요. 저거의 쾌감이. 아니 얼굴이 반쪽이 됐어. 진짜. 오, 진짜 두개가 싹 빠지셨네. 아, 더. 약간 중심에서 못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룸서비스 왔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여보세요? 네, 쌤 갈게요. 쌤 안녕하세요. 아, 정신없죠. 누가 오셨구나. 담배가 늦었구나. 잘 지냈어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저 그냥 똑같이 스케줄 하고. 스케줄이 좀 더 많아졌죠? 네, 훨씬. 아무래도 원래 취소됐었던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제서야 밀린 숙제하는 기분으로. 그래. 사실은 작년도가 너무 몸도 힘들었고 마음도 힘들었고 코로나 때문에도 좀 힘들었었잖아요. 그 마음은 요즘은 어때요? 사실 이게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맞이해버렸던 상황이었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 기사가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작년에. 그래, 그럴 거 얼마나. 근데 밀라노에서, 그죠? 네, 비행기 타고 왔어. 너무 많은 분들께 죄송스러웠어요. 그거는 죄송한, 아니, 죄송한 게 아니죠. 게 아니지. 저는 살짝 제 탓 같았어요. 왜냐면은 저를 위해서 스케줄을 가주신 것 같고. 그래, 이렇게 내가 된다니까. 공인이 아니었으면, 기사가 안 났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그럴 때 조금 그냥 공인이라서 내 주변 사람들까지 뭔가 더 크게 되고 막 말이 막 이렇게 와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진짜 엄청 기도 많이 했어요. 진짜 정말 나로 끝나기를 엄청 기도했는데 얼마나 부담이 컸겠을까. 네, 걱정했구나. 진짜 정말 너무 많이 걱정을 했었고 다행히 저로, 제 주변 저로 끝났었고 사실은 연예계 자체가 저로 끝나기를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랬구나. 네, 너무 진짜 이제 걱정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혼자 괜히 걱정이 되는 거지. 네, 괜히 혼자서 워낙 걱정이 많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뭔가 답답함이나 막연함을 선생님을 만나 뵈면 조금 실마리가 풀려지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상담이에요. 그 정말 이거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감기처럼 다 마음의 병이 맞아요. 있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진짜 뼈 부러지거나 어디 다치면 병원 가잖아요. 네. 근데 마음 다치신 맞아요. 분들이 진짜 처음 오히려 더 필요한데 맞아요. 정신과를 다닌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시니까. 너무 전 정신과도 사실은 이상하게 안 보는데 그러니까 뭔가 약 복용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를 들여다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꾸준히 1년 넘게 받고 있는 중인데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좋아졌고 근데 또 감사한 부분은 저는 정말 무대 못 서는 단 한 가지의 가장 큰 단점 외에는 이 원치 않은 쉼을 겪으면서 오히려 깨달은 게 되게 많고 저한테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 있었구나. 아니면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를 오히려 일깨워준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 청아 씨는 얻은 게 정말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성취보다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편안하고 모두가 다 잘 돼서 같이 행복한 거. 그때 청아 씨가 뭔가를 좀 기쁘게 누리는 게 편안했잖아요. 근데 청아 씨한테 이런 시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난 가장 큰 소득 같아요.
유성아 씨는 자신의 결대로 너무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초아도 잘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에피소드를 가지고 계속 또 얘기해봐요. 네. 알겠죠? 네. 저도 더 생각해볼게요. 좋아요. 네, 열심히. 하루 푹 쉬어요. 쌤, 감사합니다. 네. 얘들아, 얘들아. 그럴 시간이 없어.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선미야, 왜 이렇게 신나죠? 오늘 얘들아, 얘들아. 그럴 시간이 없어.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렇게 그룹으로 하다가 이제 해체가 됐잖아요. 너무 슬펐을 것 같아. 사실 그치? 저는 해체라고는 아직까지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잠시 활동이 잠깐 휴식기. 네, 잠시 휴식기를 좀 장기전으로 갖고 또 만날 수 있는 또 모일 수 있지. 네네. 양치? 언니 이거 케이크 넣어놓을게. 아, 어, 맞아. 케이크 사왔어? 나 또 뭐 사왔어. 고마워라. 아니, 내가 저번부터 언니 계속 쫀득한 게 땡기는 거야. 그래, 얘 어제. 그래서 바람떡이랑 아니, 내가 진짜 먹고 싶은 푸딩집이 있었다? 근데 야, 너 왜 이렇게 많아? 딸기 어디서 먹게? 채연이답다, 정채연답다. 너무너무 귀엽다. 야, 올해 우리 처음 보지? 너무 갑자기 순삭이었지? 진짜 소름 돋는 거 25이 됐어. 아니, 생각해봐. 나 19, 20에 봐가지고. 구구야? 와, 진짜 시간 빠르다. 소름 돋지 않아? 얘 미성년자. 맞아, 얘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 맞아. 나 17살이었어. 아, 시간이 벌써 그렇게 저 때는 10대가, 10대인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얘 최고 기록 찍었대. 뭐? 얘 나랑 통화를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통화하다가 나 채연이랑 최고 기록 찍은 적 있다? 자, 언니 몇 야. 시간이야? 자. 야, 너 몇 시간 통화했어? 봐. 너 4, 5시간 넘어간 적 있어 없어? 언니. 짧단. 아, 그래? 야, 언니. 뭐란 거야? 봐. 아, 진짜 나 이거 통화로 날 샜어. 밤 11시에 맞아. 전화를 맞아. 해서 아침 7시에 끊었어. 그랬네요.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을 했대요. 그리고 끊을 때 야,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8시간 18분? 밤새 통화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예전에 행사 다닐 맞아. 때 부산에서 시작해서 나 서울 도착할 때까지 한 적 있어. 4시간? 한 4-5시간? 그래서 내가 채연아 근데 내가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도착을 해버렸거든. 혹시 우리가 또 있을까? 어, 진짜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네. 근데 진짜 주제가 없다. 그냥 주제가 갑자기 없어. 얘기하다가 언니 뭐 운동기구 얘기하고서 그거 나도 열심히 찾아보고 그래? 그냥 쓸데없는 얘기니까 그냥 한숨 맞아. 소리까지도 그냥 재밌어 나중에. 맞아. 몰라, 되게 바보 같은데 행복해. 맞아. 되게 막 그냥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생활관에 있었을 때 이제 할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매일같이 연락해주고 언니 건강 괜찮냐고 해주고 심심하니까 몇 시간씩 계속 통화를 해주더라고요. 심심할까 봐. 네,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착하다. 어, 오셨나 보다. 왔다 왔다 왔다. 떡볶이 음소리가 이렇게 기쁘다니. 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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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 어머,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역시 빨간 거는 너무 좋아. 정도 섞었어? 응, 됐어 됐어. 너무 맛있겠다. 일단 갈비. 아, 저 떡볶이 위에 저 치즈, 너무 먹어보고 싶어. 안 먹었어요? 진짜요? 안 먹어봤어. 진짜? 근데 같이 먹어. 그렇게 먹자. 네. 혼자 뭘 시켜서 그렇게 떡볶이를 먹은 적이 없어. 진짜요? 저 초대해주세요. 네. 누나 내가 치즈를 줄 테니까 떡볶이를 시켜가지고 거기다 얹어. 그러니까 네가 좀 해줘라. 나도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고 싶어.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웃기려고 한 얘기야. 비나랑 드디어 떡을.
맨날. 진짜 맨날 참고 있다가 너. 어, 그러니까 맨날 나. 나 진짜 그때가 너무 안쓰러웠어. 아니 저번에 맛이 무슨 맛이야? 맛은 편해져 한데. 혼자 진짜, 참았잖아. 진짜 어 마음이 좀 아팠어. 그래 그때 이후로 굶는 다이어트 안 하잖아. 너 그때 어떻게 다이어트 했었냐? 진짜 심하게 했었다고 들었는데. 씹는 걸 아예 안 먹었지. 안 어지러웠어? 어지러웠어. 무게는 어떻게 했나 몰라. 근데 약간 그렇게 살 막 많이 빼면은 화면에는 예쁘잖아. 근데 공감. 오히려 지금 더 행복해. 당연하지. 그게 확실히 그게 약간 그게 조금 꿈을 느끼고 몰라. 오래 안 가는 거 맞아. 오래 안 가는 오래 안 가더라. 우와 우와 하다가 근데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거야. 아, 내가 어떤 부유화를 누리라고. 지금이 훨씬 좋아. 와, 근데 진짜 배부르다. 저도요. 우리 맨날 만날 때마다 거하게 먹어. 나는 그게 행복해. 나도 그게 너무 행복해. 잘 먹겠습니다. 이건 뭐야? 이것도 이건 딸기 빨리 또 드시고. 어? 후식이 있어? 후식 빼는 따로 있는 거 아시죠? 빵 빼는 따로 있으니까. 네. 오, 아시네요. 역시 선배님. 얘도 다 케이크네. 푸딩 바꿔볼까? 맛있네. 코로나도 2020년도도 겪어오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격리하면서도 가졌어가지고 드는 생각이 난 오랜 목표가 없다거든. 때로는 목표 없이 그냥 현실에 집중하는 게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네. 사실 우리가 정말 어렵겠지만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야겠다라고 맞아, 마음 맞아. 먹는 거 그거부터 시작인 것 같아. 맞아. 제가 그게 시작이 됐어. 잘 쉬는 것도 연습해서 쉬게 되고 청아는 진짜 그걸 이렇게 잘 해나가고 단단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뻐. 아, 기뻐요. 코로나도 2020년도도 겪어오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격리하면서도 가졌어가지고 드는 생각이 난 오랜 목표가 없다거든. 그냥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불안감에 휩싸였던 시절도 있으니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이렇게 주변 친구들 만나고 즐겁게 지내면서 뭔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그냥 그 안에서의 뭔가 소소한 걸 찾는 게 지금의 나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 스스로도 조금은 혹독할 필요는 있겠지만 때로는 너무 매사에 혹독해지지는 말자.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은 채 롱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행복하자. 행복하자. 난 이거 먹는 게 행복하다 지금. 맞아.